내일이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비행이 안될것 같아서 오늘 2023년 마지막 비행하러 고온산 올라갑니다. 오늘은 예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비행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재미나게 비행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한 2시간 걸어서 올라가서 잠시 비행하다가 내려올 생각입니다. 여기서 고온사 방향으로 갑니다. 등산로 지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고온사 표지판 옆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등산로가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리로 올라갔는데요. 사실 여기는 올라가다가 보면 일부 구간 사유지라고 막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온사 절쪽으로 가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고온사입니다. 고온사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고도가 아마 350좀 넘을 겁니다. 고온사 정상이 103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고도를 700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이제 등산 시작합니다. 고온산은 거리는 짧은 대신에 경사는 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 시간 한 3, 40분 정도 걸을 겁니다. 이제 한 85%, 90% 정도 올라왔습니다. 10여 분 걸으면 이륙장 도착합니다. 고온산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저기 보이죠? 명망 있는 미술관의 소장이 정상입니다.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다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걸 누가 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일 수밖에 없어라는 선입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유자를 분석하고 그 백그라운드와 배경이 네.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로스코의 작품도 로스코 전문가가 진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놔준 거죠. 또 다른 사건도 있다는데. 또 다른 사건. 한국의 유명한 그 사례들이 있죠. 우선은 뭐 천경자, 위우한 조금 뉴스도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천경자 사건이랑 위우한 사건 조금 지금 이 앞에 나무 때문에 캐나픽을 약간 빼빡하게 폈어요. 내가 바람이 좋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약간 이렇게 불죠. 예, 걸렸어요. 다시. 바람이 지금 약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역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앞에 이동했던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고원산 이용장입니다. 예. 예고대로 예보대로 갱어시 반응이 시원찮아요.
고원산에는 사람이 없는지 경합지가 안 보이네요.
오늘 바람 참 재밌어요. 예상 고도가 한 80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보험산 26장보다 예상 고도가 낮죠. 예. 그래서 그런지 캐노피가 평소랑 반응이 달라요. 바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지가 안 돼요. 바람인가? 2023년 마지막 비행은 장렬하게 쫄러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이럴 거라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심한 쫄이네요. 그래도 바람이 있어서 고도가 올라가진 않아도 산 위에 붙어 있는 건 가능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 캐노피 반응이 조금 희한해요. 뭔가 위에서 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정품 구간인데 전혀 정품 구간 같은 느낌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딱 정품일 텐데요. 지금 뭔가 막 찌가 늘어나고 있어요.
시원하죠? 저까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바람이 좀 특이해요. 여기가 고도가 올라가거나 유지가 돼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아주 강하게 하강기류가 있어요. 바람이 서풍인가? 서북선가? 저쪽에 착륙해야 되겠어요. 아닌가? 여기 내릴까? 위에 땅 내리면 바람이 희한해요. 오늘은
계속 뭔가 찍어 누르는 느낌 있죠? 예. 캐노피에 무게가 안 실려 있는 느낌. 캐노피가 들어주면은 이게 무게가 꽉 찬 느낌이 드는데요. 하강 기류가 이래 많으면 무게가 안 실리죠. 그래서 이게 캐노피가 흔들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은 이주큰 이유에 비해서 캐노피가 흔들적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은 바람이 있기는 한데 그게 하강기류 바람이죠. 그래서 캐노피 움직임도 기분 나쁘고, 사실 바람 세기로 봐서는 리치가 돼야 되는데 리치도 안 되고 상온 바람이죠. 2023년도 마지막 비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분들 내년에도 재미난 비행, 즐거운 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